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메가 공무원에서 만든 이 교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종이책보다 나은가? 저는 사실 낫다, 뭐 못하다 이게 아니라 종이책과는 또 별개로 이 교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 교재 중에 기출 코드를 펼쳐봤어요. 사실 이렇게 찹찹 넘기면서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책이랑. 자, 근데 좀 작게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설정 눌러서 두쪽 보기 누르고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가로로 두쪽 보기 할 수 있어요. 두쪽 보기. 자, 가로로 돌렸다. 그 다음에 내쪽 보기도 가능한데 사실 내쪽으로 보는 건 빨리 넘기려고 할 텐데 더 빨리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쪽 보기로 제가 넘기면서 넘기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표유형 파악하기. 제 교재에서 대표유형 파악하기를 이렇게 펼쳐서 자, 이 부분을 굳이 넘기지 않아도 1번 문제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해도 깨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종이책 교재를 재본서 같은 데 가서 썰어가지고 스캔을 해서 넣어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물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스캔해서 넣어가지고 다니면 해상도가 당겼을 때 100% 깨지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이 콘텐츠 자체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아. 예, 요 점.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 축소해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 진짜 장난 아니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할 때 필감이 어떠냐, 그리고 필기구 우리가 막 필통 이만하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필통 이렇게 두꺼웠던 편이야? 어땠어요? 아니요, 저는 삼색펜하고 삼색펜 삼색펜과 형광펜. 아, 근데 이게 또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필기구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니까 요거 파란 펜인데 펜 두께도 진짜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더라고. 자, 여기 되게 두껍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를 쫙 줄이면 정말 가느다란 펜으로도 쓸 수 있어. 나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얇은 펜이 유행이었어. 그래서 진짜 0.3이네 0.4네 막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거든. 얘 진짜 제일 작게 하니까 머리카락 실처럼 나오더라. 이거 잡히지도 않겠다, 그죠, 화면에. 자, 그리고 색깔도 진짜 다양해서 지금 여기 보면 기본 색상만 보이시는 거고 요거 누르잖아요. 그럼 진짜 이거는 그냥 내가 정말 스펙트럼 이렇게 조절하면 이 안에서 아무거나 찍어 가지고 색깔 만들 수 있는 거야, 진짜. 예.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머리카락 굵기다. 좋아하는 색깔을 저장해 두고 쓸 수 있죠. 막 너무 못 하는데, 선생님 필기? 좀 자, 내가 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게 1이나 2야. 맞지? 이렇게. 자, 이성. 뭐 역사성. 내 보라색 골랐네? 그리고 여기 직선 긋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자, 쫙 하고 좀 기다리면 반듯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직선 그리기를 눌러두면 그냥 어떻게 그어도 쫙쫙 직선만 그을 수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찹찹 넘길 수 있다는 점이나 필기구나 구경 좀 했으니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정말 전자책만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해 볼게요.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 기능. 뭐 검색해 볼까? 용언의 활용? 용언의 활용 좋아. 용언의 활용을 용언의 활용 활용. 사실 종이책으로 볼 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도 사실 초시들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활용. 나 타이핑이 못 치는데. 활용. 용언의 활용. 이렇게 치면 기본서에만 몇 번 나온 거야, 용언의 활용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언급이 돼. 용언의 활용형의 지하철은 저 기억나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표준 발음법의 그 해설, 그런 관련 문제도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형태론. 그렇지, 여기가 본진이지. 형태론으로 가서 용언의 활용 이론 부분 배우는 부분이 이렇게 딱 나와요. 100페이지래 딱.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에서 여기서 페이지 조금 먼데 가면 이것에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이 나올 거야. 분명히 봐봐, 여기서 18항 한글 맞춤법 용언의 활용 관련 조항이잖아. 여기 날개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이 조항은 형태론에서 용언의 활용을 반드시 공부하고 볼 것. 나야 나 이거 진짜
어디를 보고 연기학습 해라라고 내가 써놨잖아. 근데 이제 그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어, 맞아요. 이제 이 교재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00페이지 대로 가볼게. 아 여기서 어 개정에서 히읗 불규칙 용언의 활용 부분에 관련된 개정이 딱 나오네. 그러면 용언의 활용만 쳐도 어떤 파트들이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지 연기학습이 싹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전에는 뭐 두 쪽씩 볼 수 있어요 라든가 필기구에 색깔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귀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검색 기능이 굉장히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법 과목 같은 거 할 때 장난 아닐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네, 법 과목 할 때 검색 기능이 있는 건 자 이거를 있잖아 똑같은 단어를 문법 알고리즘이랑 기출 코드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상 코드에서도 검색을 해서 내가 가진 모든 이 교재에서 내가 용언의 활용만 조지겠어 뭐 이런 마음이면 따따따따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문제집들이 들어가 있으면 관련 문제만 싹 걷어서 풀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 점이 참 좋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색 모드를 한번 봤으니까 다음으로 우리 강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 교재, 요 앱을 제공을 할 때 두 개 기기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패드에 하나, 그리고 우리 폰에 하나 이렇게 하면 아니면은 이제 노트북 그렇게 하면 하나는 강의 영상 보고 하나는 이북 쓰고 이 교재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왜 잠깐 커피숍 가서 공부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럴 때 막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좀 그렇잖아 힘들고 그리고 학원도 만약에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공부하다 저기서 공부하러 갈 때 짐이 많으니까 여기다 놓고 가면 종이책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간편한 것도 간편한 거고 그리고 강의도 이거 안에서 볼 수 있죠. 자 강의 켤 때 자 하고 사회 문화를 반영합니다.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거 나오네. 지금 2번.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이것을 반영한다며 화살표 목소리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가 뭐를 반영한다? 언어가 이걸 반영한다는 건 영향력이 누구 목소리야 이렇게 좋아? 네, 제 옆에 계신 분이요. 죄송해요. 아 누가 이렇게 강의 잘해? 말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약간 자, 안티 발언 아니야? 안티를 끌어. 그러니까 안티 그러니까 이 교재 궁금해서 봤다가 이유진 싫어짐. 그래서 아이 뭐 어쨌든 제가 제 강의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럼 여기선 사고에서 언어가 아니 하나도 안 부끄러워. 너무 잘해. 장난이고 자 어쨌든 이거 보면서 어디 가지고 나가면 그게 두 개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고개 떨구고 강의 보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기기 휴대폰이라는 게 들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면 얘만 가지고 나가서 강의 들으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좋아졌어. 필기도 한번 해볼까? 떨어진다. 자 그다음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건 또 어때? 이 문장 언어를 사용해서 지적 능력이 발달했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문장은 어느 방향이야? 언어 덕분에 사고가 발달했다. 자 첫 문장 둘째 문장 역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화살표 두 번째 문장이 좌측으로 간 화살표. 그럼 여러분 이 지문에는요 좌우 방향이 다 있어요. 아 근데 부끄럽다. 내가 글자 글을 되게 필기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글씨가 별로니까. 여러분들은 더 예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 보니까 되게 예쁘게 쓰더라. 강사들이 목을 많이 내니까. 그러면 나 이제 기출 코드랑 예상 코드를 이렇게 매칭해서 보는 걸 해보고 싶어. 네, 해보세요. 네. 자. 알려드렸잖아요. 네.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가. 자, 어쨌든 그래서 그 기출 코드랑 예상 코드의 장점은 이렇게 목차가 대응이 된다는 거죠. 쌍둥이 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풀고 나서 바로 예상 코드로 유사 유형을 풀어볼 수 있는데 종이책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펼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책이라면 사실은 금방 열고 닫고가 편하니까 그래서 다른 책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상 코드를 켜면 돼. 예상 코드. 이쪽 창은. 오,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을 열었으면 여기서도 짠 앞으로 당겨서 여기서도 1번이 같은 출제 포인트야. 그렇지. 이렇게. 자 자주 빈출되는 코드 0101 목차 똑같죠?
그럼 여기서 언어의 특성에서 추상성, 자의성, 분자성, 역사성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이게 예상 문제니까 조금 더 빡세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 여기선 이제 기출 코드라서 이론이 다 채워져 있고 예상 코드는 뽕뽕 뚫어놨지 내가. 그치?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하기 너무 좋은 거야. 각각 볼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병행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좋은 거지. 네, 이제 오답노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책을 쓸 때는 오답노트 만들 때 결국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근데 그러면 이렇게 벌려보면, 확대해보면 깨지죠? 예, 아니면 종이책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막 오려야 되잖아. 근데 오리는 건 또 마음이 아프, 그러니까 탭 달지. 그게 다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수많은 책을 결국에는 줄이지 못하고 그냥 다 탭 달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약간 책이 많으면 감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잖아요. 책장에 책이 많으면. 그래서 적당히 보고 다시 볼 것 빼고는 사실은 전 버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자책 사용하면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내 6번 틀렸다. 나 나중에 얘만 다시 보고 싶다. 여기서 이 단원에서.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오답노트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복사해서 쫙 끌어옮겨. 세게 누른다. 오 세게 눌러. 자 그럼 여기 딱 붙죠. 그럼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초 코드 한 건, 예상 코드 한 건 끝났을 때 틀린 문제들만 모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오답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종이책으로는 좀 구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아서 단원별로 모아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 풀이 땐 진짜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문에서 내가 다시 보고 싶은 부분, 내가 이 지문 부분 때문에 이 선지에 속았다, 이런 것들만 뜯어서 모을 수도 있어. 그러려면 이제 문제 자체를 이미지 복사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내가 만약에 이 한 문단에 있는 요렇게 부분적인 복사도 되고, 그리고 요거 잠깐만, 자 올가미를 사용하면 요렇게 하면 자 요렇게 텍스트만 복사도 돼요. 그래서 한 줄만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 때문에 내가 헷갈려서 틀렸다 이런 것들을 모을 수가 있죠. 수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노동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다시 볼 부분만 뜯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만의 뭐 테스트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문법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요 기능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기기 더 잘 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먼저 써봤는데 저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운 시연을 보여드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잘 만든 오답노트, 잘 만든 요점 정리,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콘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